내 눈치 못 챌 줄 알았지. 그렇게 몰래 주는 집. 뭔지 알아? 뭔데? 이거 우리 이모셔널 라인 이제 피드백 5일 4일 한 4일 정도 남았거든. 맞지. 이제 공연 당일 날까지 브이로그 시작할 거니까 다들 좀 협조해 주고 다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 응. 하루에 하나씩 올라와. 어? 아니 합칠 거야. 다 찍어 가지고. 마지막에 올라와. 괜찮아? 나는 무슨 웃으면서 인터뷰도 이렇게 좀 한마디씩 던지거나 그래야지. 가만히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네가 보고. 뭔데 너? 네가 좀 소재를 보여야지. 네 카메라 들고 있으면 끝이야.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 형 카메라도 뭐 이거야. 좋은 핸드폰들 많은데 그걸 저걸로 찍고 있어. 저 예상이에요. 언제 올라와요? 샀어요. 공주님 저 언제 올라와요? 아니 그 오디오 좀 안 겹치게 좀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 나한테 걱정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나를 포커스 잡으면 되잖아. 저 이거 의상 우리 무슨 컨셉이지? 설명 좀 해줘. 이거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의상인데요. 음악은 파가니니. 영혼을 팔아서 만들었다는 파가니니 연주곡. 그래서 저희도 영혼을 팔아서 퍼포먼스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대, 많은 관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저희 퍼포먼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절초풍.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기절초풍으로 갑니다. 해산! 모여! 오늘의 저지님들 아주 공정하게 다른 팀은 없지만 오늘 창밥팀 뭐라고? 네? 뭐라고? 죽대인 한다고. 지금까지 이모셔널 라인이었습니다. 저희 의상인데 이렇게 하면서 너가 이 팔을 비비고 있잖아. 아! 그래 이거 의상 컨셉은 그 아픈 안 먹게 조심해야 돼. 타락한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손톱으로 막 긁은 듯한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오판 천사의 비밀 같은 거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공포 영화 중에서 아 이런 거 함부로 찍지 말라니까. 네? 저희 아저씨 허락 받고 들어오셨어요. 촬영 허가 구역 아닌데. 아, 저도 같이 이거. 저도 이거. 확실히 괜찮은 것 같네요. 포인트가. 안녕. 나는 초이. 한 번 더 연습해볼게. 네네. 사람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딴딴딴딴 바 해가지고 이렇게 이모셔널 라인의 막내 겸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수영이에요. 막내예요? 수영 수영이에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번에 32이요. 근데 너 약간 그 선수 닮았어. 그 우리 안에 요즘 높이뛰기 잘하시는 우상혁 선수인가? 서련 한번 가자. 뭐야? 그게 뭐야? 서련. 가쁜 사투는 망했을 때 이 부금이 뜬답니다.